임재라는 요 자 시인이 있는데 한번 써볼까? 기생처돌이라고 한번 써볼까? 그 당시에 되게 유명했던 시조 작가인데 기생과 관련된 시를 많이 썼던 분이시거든요. 자, 황진이와 관련된 시도 썼던 분이라서요.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넣어놨고요.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북장이 맑다고 하거늘 비옷이 없이 길을 나오니 산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찬비로다. 여러분 끊어보고요. 에는 조사가 이렇게 짝지어 반복되는 것을 자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배꼽법, 그치? 오늘은 찬비를 맞았으니 뒤에 거를 강하게 읽는 겁니다. 잘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비와 얼다에 뭐가 쓰인 거냐면 중이법이 쓰인 겁니다. 찬비를 한자로 바꿔보잖아요. 그럼 차가울 한자에 비우자가 되어서 한우라는 그런 말이 되는데요. 굉장히 유명했던 한우라는 기생이 있었거든. 첫 번째, 여기서의 찬비는 정말 차가운 비를 의미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 한우라는 기생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이거 되게 야한 노래야. 나 누구 만났으니까. 한우, 유, 만났으니까. 자, 어떻게 자겠다. 정말 말 그대로 얼어잡겠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너랑 어떻게 하고 싶다. 뜨거운 밤을 보내고 싶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또 얼어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장난 아닌데 그치?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의법이에요. 실제로 기출에도 중의적인 그 표현으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찬비, 차가울 한자에 그리고 비우자가 되어서 기생의 이름을 일컫기도 하고 정말 말 그대로 자연의 비를 나타내기도 하니까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해서 중의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얼다도 정말 얼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뜨밤을 보내다 이런 의미도 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딱 들은 그 한우가 꺼져 했을까 아니면 콜 했을까? 콜! 그래서 바로 뒤에 콜하는 이 한우의 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 뭐 이런 거를 지금 여기다 실어놨어요? 아 내가 변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실제로 기출이 돼서 하는 거야 지금. 어이 여러 잘이. 자 여러분 끊어볼까? 여러분 이거 무슨 문이야? 의문문이지? 선생님 이라는 의문형 어미가 없는데 이거 왜 의문문이라 그래요? 아 여기 뭐가 있어? 어찌 이게 어찌나 어찌 하우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문이다. 어찌 얼어 자려고 하십니까? 무슨 일로 얼어 자시려고 하십니까? 무스가 뭐야 이것도 의문문이지 what 이거잖아요. 무엇 서리법이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원앙침 비취급을 어디 두고 얼어 자십니까? 오늘은 뭘 맞았으니 자기를 찬비라고 얘기하고 있죠. 찬비를 맞았으니 어이씨 뭐야 이 여자 노가 잘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콜 이렇게 한 거예요. 어미가 지금 반복되고 있지. 그치 어미가 또 짝지어서 반복되고 있죠. 대꾸법과 서리법이 같이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얼어자리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찬비의 중의적인 표현이 드러나고 있고 차가운 비 기생 이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직접적으로 허락했어요 아니면 우의적으로? 우의적이 무슨 뜻이라 그랬지? 오 맞아 직접적의 반대입니다. 간접적으로 허락을 했어요. 오케이 나랑 뜨밤 보내요 이게 아니라 저 만났으니까 어떻게 자야죠? 누가 자셔야죠. 이렇게 약간 뭐랄까 자연적인 그런 현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바로 간접적으로 허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듣노요.